다시 이전에 봤던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액트 81번 노란색 액트가 파란색 액트에게 메일을 보내주잖아요. 메일을 보냈으면은 액트는 이 메일박스가 있어야 됩니다. 메일박스가 있는 상태에서 요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상당히 재밌는 알고리즘이에요. 이 메시지가 메일박스에 도착을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액터는 그 메일박스를 열게 되고, 메일박스를 열게 되면은 그 메일을 읽는 것으로서 액터의 수명은 끝나게 됩니다. 80번 파란색 액터의 수명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메일을 받으면은 메일을 받고 그 메일을 읽게 되면은 좀 무서운 얘기긴 합니다만은 이 프로세스는 수명이 다하는 거예요. 그죠? 무서운 메일이죠. 그죠? 그렇게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전에 볼 때도 보시면은 스폰해서 하나의 프로세스가 만들어졌죠. 이게 111번 프로세스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이 프로세스에게 111번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누가 보냈나요? 내가 보낸 거, 셀프가 보낸 거죠. 104번이 111번에게 메시지를 보냈잖아요. 그 메시지를 보내면은 111번은 메일박스가 이거잖아요. 리시브드. 여기 이게 자동으로 실행되고, 그 메일이 도착하면은 메일박스가 자동적으로 열린단 말이에요. 자동적으로 열리면서 이렇게 리시브드 헬로 프로세스라고 하는 요것을 리턴하게 되는 거죠. 뭐예요? 화면에 출력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끝까지 엔드까지 왔죠. 또 다시 엔드까지 왔죠. 그럼 이 펑션은 소멸하게 되는 거죠. 메모리에서 가비지 컬렉션 된다는 거예요. 얘가 살아있는지 죽은지 보려면 process.alive 살아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PID죠. PID 111번입니다. 물어보면 false가 뜨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보냄 PID는 셀프잖아요. 셀프는 여전히 살아있죠. 지금 true. 받은 사람은 false. 메모리에서 사라졌단 말이죠. 그럼 얘를 계속 살려놓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메일을 받고 난 뒤에 액터 파란색 프로세스가 노란색 프로세스로부터 메일을 받고 그 메일을 열어보고 난 뒤에도 다시 여전히 살아있을 수 있는 방법, 메모리에 남아있을 수 있는 방법은 메일박스를 새로 만드는 거죠. 그죠? 메일박스가 새로 만들어지면은 그 메일박스에 새로운 메일이 올 때까지, 그리고 새로운 메일을 열어볼 때까지는 또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새로운 메일박스에 새로운 메시지가 도달할 때까지 살아있을 거고, 그러고 난 뒤에 또다시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잖아요? 그럼 열어보고 난 뒤에 또다시 메일박스를 또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메일박스를 만드는 방법을 해서, 여전히 계속해서 남아있을 수가 있게 되죠. 그게 요 예제입니다. 자, 보시면은, 요렇게, start mylog라는 모듈입니다. 그래서는 루프 호출했어요. 루프 호출해서 리시브드 메일박스입니다. 메일박스 메일이 도착이 되면은 요 메일박스가 자동적으로 열리면서 요게 실행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얘는 메모리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메일박스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죠? 메일박스를 열어볼 때마다, 메일이 도착할 때마다 메일박스를 만들어 놓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뱅글뱅글뱅글 도는 루프잖아요. 그렇게 해서 남아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PID 해서 135번이 만들어졌습니다. 135번에게 메시지를 보내요. 메시지를 보냈으니까 자, first message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렇죠? 이전 같은 경우에는 얘가 살아있는지 보려면은 한참 올라가야 되는군요. PID 여전히 true 살아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왜냐니까 다시 루프로 호출했단 말이죠. 다시 루프로 출했으니까 다시 메일박스가 준비되어 있고 새로운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메시지를 보내더라면은 역시 another 메시지 도착하는 거죠. 그죠? 그럼 새로운 메시지를 보내고 난 뒤에도 살아있는지 보면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프로세스가 얼라이브한 상태로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단 프로세스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스테이트를 관리, 유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스테이트 유지란 게 어떤 의미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tart link 해서 spawn
module, init, 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각각이 어떤 의미인지 보겠습니다. spawn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만드는 거예요? 프로세스를 만드는 거죠. 프로세스인데 그 어떤 프로세스를 만드냐니까 이 모듈이라고 하는 그거는 이거는 자기를 말하는 거죠. 모듈은 앞에 언더바 두 개, 뒤에도 언더바 두 개 이렇게 표시해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니까 mylog예요. mylog에서 init이라고 하는 펑션을 찾는 거예요. init이라는 펑션 이거죠. 펑션 이름은 atom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lxs 펑션 이름은 atom입니다. 그리고 argument로서 요 제로라고 제로가 들어있는 리스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argument는 이 제로가 들어있는 거예요. count init에는 제로가 들어갑니다. 이 리스트 자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리스트의 element인 제로가 바로 이 count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spawn 프로세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프로세스를 만들 때에도 마찬가지 펑션을 이렇게 넣었었잖아요. 그 펑션을 넣는 것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그렇죠? 이전에도 보면은 이렇게 mylog의 start 그리고 argument는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해서 뭘 만들었었죠. 그죠? 그러니까 spawn에서 프로세스를 내는 것은 펑션을 직접적으로 넣어주든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모듈 이름과 펑션 이름과 argument 이렇게 전달하거나 두 가지 방식으로 다 가능해요. 그래서 mylog에 start 링크하게 되면은 요 스폰에서 새로운 프로세스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그 프로세스는 이 프로세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루프 카운트로 호출하고 그 루프가 여기 있는 루프죠. 그렇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메일박스가 있어요. 메일박스가 equal 기호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죠? 지금까지는 리시브 메일박스가 그냥 혼자 메일박스만 딸랑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고 이번에는 equal 기호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오른쪽에 둔 거예요. 그리고 메일은 도착하면은 메일이 도착하면은 이 메일이 어떻게 되나요? 이 리시브 두 여기 있는 이 문장들이 실행이 되죠. 패턴 매칭에 의해서 여기에 도착하면은 여기 실행되고 여기에 도착하게 되면은 여기 실행될 겁니다. 그리고 실행된 결과가 new count로 들어가게 돼요. 그렇죠?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부분입니다. 왜냐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보시면은 이전에도 살펴봤습니다만은 항상 이전에 본 게 없나요? send PID plus the message에서 메시지를 보냈죠. 그러면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받고 난 다음에 return하는 값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게 return 됩니다. plus the message 출력하고 출력한 건 이 부분이죠. 출력한 것이고 receive to가 loop를 새로이 동작하는 게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이 loop 새로이 loop를 만드는 것이 여기에 이게 return하는 값이 이거란 말이에요. 새로운 메시지. 그죠? 퍼스트 메시지. 그리고 이전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싹 사라지고 없는데 항상 엘릭스의 모든 문장은 반드시 리턴하는 값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리턴하고 있잖아요. 그죠? spawn mylog start. start 하면은 이 mylog의 start라고 하는 것을 펑션으로서 프로세스를 만들고 이 펑션의 아규먼트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프로세스가 만들어졌죠. PID 만들어지면서 바로 이렇게 IOPUT 요 부분이 요 부분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 START라고 하는 이 펑션이 리턴하는 값이 뭐예요? 새로 만들어진 PID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엘릭스의 문장들은 반드시 리턴하는 값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receiveDo도 그죠? 실행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return하는 값이 있죠. expression이니까 equal 기호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는 것은 다 expression이에요. 그죠? return되는 값이 new count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 new count에 들어간 것이 바로 다음번 loop의 argument로 전달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전 프로세스로부터 다음 프로세스로 state가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로그 메시지인 경우에는 카운트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이 전달되고 그죠? 아니면은 스테이트면은 이전 카운트와 같은 카운트가 전달되죠. 그러니까 바뀐 이전과는 바뀐 새로운 카운트가 전달되거나 지금 보시면은 new state입니다. new state가 다음번 루프 프로세스로 전달되거나 혹은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전과 동일한 거죠.
같은 same state가 전달되거나. 이게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계속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런 패턴이. 자, 그래서 PID 이번에 mylog start link 요것만 하면은 자동적으로 리턴되는 뭔가가 생기겠죠. 이것도 expression이잖아요. equal 기호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거 모든 것은 다 expression입니다. 모든 expression은 리턴되는 값이 있어요. 마찬가지 리턴되는 값.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 mylog를 일단 그대로 복사해서 그냥 붙여넣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이것도 리턴한 값이 있단 말이에요. 168번이라고 하는 새로운 프로세스가 리턴된 거죠. 요 리턴되는 값, 새로운 프로세스 아이디가 이 PID에 담기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170번 이전과 달라졌어요. 얘는 garbage collection으로서 얘는 지금 그냥 사라진 겁니다. 이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엘릭스 같은 경우에는 immutable이에요. immutable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실행되는 것은 반드시 모든 expression을 return되는 value가 있고 return되는 value를 binding하는 뭔가가 없으면 얘는 허공으로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그죠? 지금은 PID라고 하는 곳에 binding을 시켜놓으면 얘는 이제 PID라는 것을 통해서 접근할 수가 있죠. PID에 170번 뜨잖아요. 근데 얘는 168번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허공으로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받아둔 바인딩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잘 봐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send PID 해서 log 보내면은 이 log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 receive2로 들어가서 자 receive2에서 여기서 여기 걸리죠. 첫 번째 걸리죠. 그래서 여기 실행되고 실행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plus no message. 다음에 count plus 1. count plus 1이니까 0에서 처음에 0이었잖아요. 0에서 1을 더 추가한 것. 추가하죠. 추가한 다음에 그것이 추가한 값이 새로운 스테이트. 새로운 스테이트로서 new count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다음번 루프로 전달이 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가 리턴하는 값은 뭐예요? 이 전체 리시브드가 리턴하는 값? 아니죠. 루프 new count가 리턴하는 것은 요게 리턴되는 값입니다. log이고 first message예요. 얘는 우리가 보내준 값입니다. 바로. 여기에 리턴되는 값이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펑션, 이 루프 펑션이 리턴한 값입니다. 자, 그럼 이 스테이트 뉴 카운트에는 어떤 값이 들어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할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io.inspect 돼서 뉴 카운트에 어떤 값이 들어 있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금부터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문자열을 이렇게 표시할 때는 IOPUT을 쓰고 IOPUT 내에 어떤 variable을 넣으려면 이런 형식으로 variable, binding이죠. 값을 불러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좀 더 복잡한 구조의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할 때는 IOINSPECT를 쓰시면 돼요. IOPUT과 INSPECT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따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바꾼 다음에 다시 한번 보자. 그래서 PID 됐죠? 다음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first message가 되어 있고 다음에 이 new state에 들어 있는 값은 뭐예요? 1이 들어가 있어. 1. 그죠? 1이 리턴된 거래 말해. 그러니까 여기에 리턴한 값, 여기서 리턴된 값이 여기에 들어간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이 1이 어디로 가나요? 루프의 1로 다음번 루프의 아규먼트로 전달되는 거죠. 다시 만약에 PID, 새로운 PID 다시 데이터를 주게 되면 이번에는 2가 전달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펑션 전체가 루프라고 하는 펑션 전체가 리턴하는 값은 우리가 아규먼트로 전달한 이 값입니다. 그렇죠? 그 state 이걸 하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됩니다. 스테이시고 2번. 그래서 지금 I log the count message. 그래서 지금 현재의 카운트 값이 뭐냐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기 있는 이 2가 위에 있는 여기 있는 이 2와 같은 값이 됩니다.